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네. 얘기하지 마시고 네.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네. 반갑습니다. 나 잘 봐주면 홍보 많이 해준대. 여기가? 응.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해. 어? 잘 봐줄게. 어? 기가 막히게 봐줄게. 네. 성씨만. 연하네. 엄마 성씨. 이씨요. 계셔? 네. 어디 성씨인 줄 모르는 거지? 네. 본인과 하루 입고 있어 다행이다. 마음을 나 열이죠. 나 이름 안 물어볼게. 어, 왜냐면 뭐 누군 봐주면 누군 안 봐준다는 얘기 들어서. 어, 나 열이죠. 어. 근데 나이 어린 거 치고는 언니야 너무 정신 산란증 겪고 있어 너.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어? 그 대인기피증까지는 아니야. 근데 나름대로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활기차게 살아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활기차지를 못해. 그리고 뭔가를 자꾸 내가 애써서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막 해보려고 하는데 너 우리 언니의 연한이 씨의 우리 언니의 운세가 자꾸 처져.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내 앞에 대한 미래도 뭐 궁금은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딱히 뭐해? 지금 왜냐면 지금 딱히 뭐 한다라고 얘기가 안 나와. 응? 이제 앞으로 뭐를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니가 지금 궁금하고 또 앞으로 뭐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언니가 결정을 조금 지어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이렇게 있다간 1년, 2년 내가 또 내 손에서 내가 뭔가를 취득도 못하고 내가 뭔가를 따지도 못하고 뭔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형국이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꿈은 참 많다. 하고 싶은 거. 그지? 어, 나 대답을 좀 해줘. 네. 아, 화면이 안 나오니까. 네. 왜냐면 본인 스스로도 막 이것저것 하겠다는 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뭐 한 가지, 두 가지, 딱 한 가지만 갖고 직진을 하진 않아. 네. 지금 뭐 이것만 해서 저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 성공할 것 같은데 제가 성공을 할까요, 이거? 이건 아니야. 솔직히 활동적인 것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공부랑은 좀 학문이랑은 좀 멀어. 네. 뭐 멀다라는 건 뭐 서로마다 각자의 주특기가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앉아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래도 자격증은 아무리 임무당에 따라 그래도 너 못 딸 것 같고 근데 그게 움직이면서 활동성이 있으면서 사람을 대다수의 뭐 만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사람 그리고 내가 1대1이라든가 그러면 너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뭐 홍보라든가 그것도 맞죠. 그리고 판매, 영어 뭐 이런 것도 많은데 한 곳에서 또 판매를 하라고 하면 너 또 서서 한 곳에서 못한다. 우리 언니가. 근데 조금만 본인 스스로가 생긴 것과 우리 관상이라는 게 있어. 또 우리만의 관상도 있지만 뭐 기운이라는 것도 없잖아. 있단 말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도 이걸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자리를 자중하지 못하시게 되면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우울증도 깊은 데다가 수면장애도 없지 않아 올 것 같고 또 불면증도 없지 않아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어. 왜냐하면 네가 주어진 거를 다 못 가져가서 그래. 어떤 거에 주어진 걸 내가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룡화복의 운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너 거를 아직은 네가 발탁이 될지 못하고 내 거를 아직 뽐내지를 못하고 아직은 내가 그거를 찾지를 못해서 기로에 서서 이렇게 오고 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주뼛주뼛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응?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 딴에도 사람한테 실수는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사람한테도 내가 거짓말이나 뭐 이렇게 약지를 못해.
네가 약지를 못하니까 무턱대고 억지로 해야 되고 깡으로 해야 되고 우격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들이 모든 게 다 부담스러워서 있는 것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너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본인도 나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 본인 혼자서. 어? 내가 독립을 하든 집에서 독립을 하든 그러고 나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은근 정말 얼굴은 뭐야 요조숙녀처럼 생겼거든. 어? 근데 속으로 까졌다 너. 속으로? 속으로 까졌다는 건 막 어떤 행실 때문에 까진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어? 겁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나 혼자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삶을 즐기려고 하는 스타일.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내가 혼자 고독하고 나 혼자 있을 땐 나 혼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없잖아요. 오고 감에 감정에 기복이 좀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러니 어리대매. 네. 많이 어려? 초반이야? 네. 많이 어리네. 그러면 우리 언니야 마음 잡아. 마음 잡고 원래는 본인이 학업으로 좀 가서 내가 기술이나 재주를 좀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가서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까지는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 자격증이 없어? 하나 있어. 하나? 네, 써먹지 못하는 자격증을 만들지 말고 써먹는 자격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 언니가 옛날에 뭔 자격증을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장롱 속에 박어놓은 자격증 같아. 네. 응? 거기 먼지 쌓일 수도 있으니까 언니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옛날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생각을 깊이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앉아서 언니가 손에 제주를 아 들어갈 것도 아니고 임용을 갈 것도 아닌 것 같다. 응? 네. 임용으로 갈 거야? 아니잖아. 네. 그치? 근데 문제 사무직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많은 걸 알리고 홍보하고 뭔가 발로 뛰고 그리고 네.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그리고 막 콧바람도 쐬야 되고 움직임도 많아야 되고 이런 걸 참 좋아한단 네. 말이야. 그러면 판매원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다단계 들어가지 마. 지금 언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언니야. 언니의 마음 잡음 해야 되고 나이 어리지만 너무 네가 스스로가 뭔가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그지? 안 불안해?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지. 네. 그럼 너 돈도 벌어야 되지. 네. 돈이 지금 최우선인 네. 것 같아.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너도 뒤에서 너가 스스로가 포기를 한 거야. 근데 뒤에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솔직히 부모 궁에서 그게 아니라 금전에 있어서 현실로 조금 맞다뜨려서 너가 스스로가 자수성가를 내야 되는 것 같아. 너가 벌어서 시집을 가든 우리 언니가 벌어서 뭔가를 헤쳐나가든 또 요리조리 번다라고 하지만 나가는 금전이 좀 많아요. 응? 그러니까 늘 부족해. 늘 빠듯해. 늘 빠듯해. 응. 그래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금전의 복도 내가 줄이고 나면은 금전의 복은 어떻게든 지금부터라도 10만원씩이라도 모아보면 10년 있다가는 얼마 있겠지? 그런 식의 자꾸 저축형이 돼야 돼. 너의 금전은 뭔가에 있어서 사귈 수도 있어,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무모함 때문에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 누구한테 돈 빌려주지도 말고 또 뭐 다단계 들어가지 말고 아가야. 응? 또 일이란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그만두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손이 안 잡힐 일들이 많아. 그러니 내가 차라리 자격증을 따서 내가 너한테 너의 인생에 좀 그래도 잘 풀렸으면 좋겠지. 네. 자격증 따. 자격증. 자격증 따서 하다못해 컴퓨터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응?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따.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외판원으로 판매원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못 된다. 네. 알겠지? 네. 그러니 본인 자격증을 따다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꼭 따길 바래. 왜냐면 잘못하게 되면 1, 2년 진짜 아까도 얘기했어. 너 그냥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냥 이렇게 놀듯이 모아듯이. 응? 근데 너도 뒤에서 있는 건 싫어해. 뒤에. 남들 앞에서 뒤에서 있는 건 싫어한다고. 그렇지만 너무 주목받고 이목받고 또 1인자는 싫어. 네. 우리 언니가 적당 것에 적당선에 네. 적당껏 있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목받고 주목받고 이런 걸 참 좋아한다. 그러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연애사는 아직 결혼의 때는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러니 알아서 연애해. 네. 난 그래. 아직 결혼을 면하고 그럴 수 있는 나이는 아직은 아니고 아직 그 운도 없어. 그렇지만 너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앞으로 미래 나가는 데 있어서 직장 내 마음 잘 잡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어서 잘 살아왔다 봐. 그리고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한테 그냥 감사하면 돼.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분양할 것도 없고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가는 데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자격증만 따면 너 나름대로는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일벌레야 한번 물잖아. 네. 너가 그걸 해내야지만 속에 직성이 풀리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어? 네가 할 수 있는데 못하면 너 거기에 자존심을 따라서 극도로 내려가는 스타일이야. 자존감이 어? 엄청 사기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바닥쳐서 너 스스로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음 나내 일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막또막 그런 게 있어. 스스로의 이막 여기에서 내 인정이 안 되며 그래서 눈물바람도 조금 있었다고 하고 지금은 뭔가 손에 아구에 내 손아귀에 뭔가 잡히지 않아서 어좀 고민도 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변사도 좀 있고 내 마음의 어떤 변사 감정의 기복 이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냥 지금은 뭘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뭘 잡으려고 애써봐. 네. 네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까도 이제 행동하고 사람들 대하고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쪽으로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때 공무원 시험 보러 한다고 공무원 시험은 안 보고 왔다. 네. 사람 만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임용은 너가 못 갈 것 같아. 임용하지. 야, 그러니까 임미용 쪽으로 못 갈 것 같다고, 아트 쪽으로 못 갈 것 같다고, 맞아요. 뷰티 쪽으로 못 갈 것 같다고, 절대적으로. 너 꾸미고나 다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아직 나이 어리니까 사람 만나고 상대하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플랜할 수 있는 설계, 웨딩 뭐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공인 중에서도 따면 좋을 거야. 근데 네가 이제 공부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있어.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요즘은 플라워 뭐 스타일리스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웨딩이 됐든 뭐가 됐든 인테리어 됐든 뭔가 만질 수 있고 네가 뭔가를 내가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홍보도 하고 내가 직접도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아웃라인 조금 짜서 그렇게 너가 그 중점을 해서 갔으면 좋겠어. 잘 잡아라 멘탈 마음 잘 잡아라 진짜로. 네. 너 정신줄 나가면 너 진짜 나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 자 뭐가 궁금해? 최근에 심적으로 너무 진짜 말 그대로 바닥을 쳤어. 치고선 지금도 그게 낫지를 않는 느낌이 계속 들다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또 이렇게 또 바닥을 칠지를 모르겠어. 심신이 약해서 그래. 아까도 이제 괜찮다고. 아직 사회 경험으로 해서 네가 상실하고 상심하기엔 일러. 조금 더 대를 가져. 조금 더 용기를 내. 조금 더 강한 마음을 가져. 강인 마음. 어차피 네가 해내야 되잖아. 그치? 너네 집이 금수저 은수저는 아닌 것 같고 네가 스스로가 읽어내야 되잖아. 맞아. 그런 건 다 날려. 너도 은근 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다 버려. 버리고 심호흡하고 내가 심신이 불안할 때는 내가 이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심신이 불안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정신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정신과 약까지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너가 지금. 그 정도 심기가 바닥쳤다고. 근데 괜찮아 보여. 그러니 누구와 내 옆에 와서 내가 한 시절 이겨낼 수 있다며 그 사람을 위해서를 내가 한 시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사람이 나한테 약이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약 먹고 넌 난 거야. 약을 만난 거야. 그지? 그래서 넌 괜찮아. 응? 괜찮으니까 힘만 가져. 단 그냥 정말 이대로 있다가 자꾸 아까 그랬지 감정이 기복 심하다고. 이해갔어? 네. 그러니 네가 움직일 수 있고 아까 내가 좀 전에 좀 조언해준 거 이런 걸 가지고 나서 한번 찾아봐봐. 찾아봐봐. 그렇게 해서 네가 살짝 영업도 하면서 내 걸 뽐낼 수도 있으면서 배우면서 그런 쪽으로 자격증을 하나 정도는 다시 따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좀 한 시절 넘겨봐봐. 25, 26대 그러면 그렇게 길로를 가고 그렇게 배움을 해서 내가 뭘 따면 25, 26대 너도 또 좋은 사람들과 직장도 마찬가지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될 것 같으니까 힘내. 알겠지? 제일 문제가 그거야 너. 근데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너 스스로한테 용기죠. 뭐 이름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 자기 전에 너 괜찮다. 너한테 체면을 걸고 너한테 주문을 걸어. 너 지금 안 우울해. 너 지금 해낼 수 있어. 아직 시간 많다. 조급하지 마라. 알겠지? 그거야 너는. 맞지? 이상.
대표님!